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 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라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위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위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그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퍼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20장.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는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시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수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중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를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21장.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나지 여드레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런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저주를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때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희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희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그릇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부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족부대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게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하나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